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아까 보니까 100대1로 용감하게 싸우는 분이 있길래 얼른 모시고 왔어요. 예. 제목, 결혼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아내, 훈육을 좀 해야겠는데 거기 아줌마들 얘기 좀 보셔. 진짜 아내 때문에 너무 답답한데 그렇다고 이걸 또 저희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말하기에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익명의 힘을 빌려 여기다 글 써보는 건데요. 많은 기혼 여성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본인은 35살, 아내는 29살이에요. 그리고 현재 4개월 차 신혼부부며 그런 만큼 당연히 알콩달콩해야 하는데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지인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나 제가 계속 따라다녔고 올해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이 사람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학업에 열정도 있고 얼굴도 너무 예뻐서 제가 반했죠. 그랬는데 요즘 들어 그것도 이제 겨우 신혼 4개월인데 결혼 전에 보였던 그 예쁜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연애할 때는 항상 예쁘게 차려입고 머리도 연예인들처럼 예쁘게 꾸미던 여자가 이젠 그러질 않아요. 집에 있을 때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면티나 추리닝 같은 막 이상한 옷만 입고 돌아다닌다 이거죠. 그래놓고 학교를 가거나 뭐 외출을 할 때는 처녀 때처럼 예쁘게 하고 나가는데 저는 이게 전혀 단 1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남편이 나에게 예쁘게 보여야지 왜 나갈 때만 꾸미는 거야? 이유를 모르게 했어요. 집에 오면 화장부터 지우고 머리도 묶어버리는데 저는 이게 싫거든요. 정말 싫습니다. 나는 긴 머리가 좋으니까 내 앞에선 좀 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지 불편하고 답답하다며 오자마자 바로바로 묶어버립니다. 아니 밖에서는 한여름에도 잘만 풀고 다니면서 왜 제 앞에서는 묶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옷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까지 했어요. 제발 밖에 나갈 때 입는 거 그거 좀 입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도 또 불편하다며 애 같은 옷들만 꺼내 입고는 집안을 활보해요. 아니 내 앞에서 왜 예쁘게 안 입는 거야 왜? 어?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그 연예인들이 자주 입는 거 있죠? 실크 슬립 같은 거 이걸 입으라고 해도 절대 안 입어요. 해서 제가 직접 백화점에 가서 쪽팔림 다 감수하고 여성 속옷 매장에서 사왔는데도 안 입습니다 절대. 제가 그러다 자꾸 연예인을 언급해서 보시는 분들이 뭐 혹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 그랬던 거고요. 아니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요즘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이고 일반인이고 구분 없이 다들 관리하고 사는 그런 세상인데 지 혼자 안 하니까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대놓고 그랬어요. 너 그러다가 내가 정떨어져 그래야 정신 차릴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도 절대 안 고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화장도 좀 미리미리 하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합니다. 거기다 출근 준비는 아예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놓고 제 출근 준비할 때 그제서야 화장한답시고 설쳐대요. 결혼 전에는 똑 부러지는 성격인 줄 알고 참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 착각입니다. 이건 그냥 고집이 센 거예요. 아침밥 좀 해달라 했더니 이런 지하의 거절 싫다고 합니다. 지가 안 먹으니까 하기 싫대요. 아니 내가 무슨 임금님 수라상을 바란 것도 아닌데 지 안 먹는다고 먹고 싶으면 오빠가 직접 차려 먹어. 이게 말이 됩니까? 기대했던 신혼에 대한 로망이 산산조각 났어요. 아침은커녕 출근 준비도 안 도와주는데 세상에 이런 신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저 퇴근하고 오면 나와보지도 않아요. 지 공부한다고 서재에만 처박혀 있습니다. 그냥 늘 그래요. 집에 없거나 서재에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서 서로가 양보하고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냐고! 그런데 이 여자는 논문인지 뭔지 아무튼 그게 저보다 훨씬 더 중요한가 봅니다. 남편인 저에게는 신경을 아예 안 써요. 그리고 저 출근하는 동안 본인이 할 일 그걸 좀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좀 논문이든 뭐든 다 끝내면 좋겠는데 말이야. 천성이 게으른 건지 뭔지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집에 오면 계속 짓기만 해. 결혼 전에는 늘
항상 예쁘만 보였던 사람인데 이젠 달라진 거를 떠나 그냥 다른 사람 같습니다. 신혼인데 전혀 뭐 사랑스럽다거나 즐겁지가 않고 그냥 뭐 당했다, 내가 속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쁜 아내하고 알콩달콩 그렇게 지내고 싶은데 이건 무슨 뭐 친여동생이랑 한 집에 사는 기분입니다. 이 여자 정신 좀 차리게 한 소리 부탁드려요. 댓글 같이 보겠습니다. 이야, 이래가지고 100대1로 싸움이 났거든요. 댓글 1번.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내분 얼른 도망가세요. 지금 뭐하는 거야? 2번. 그래서 너는 집에서 왁스라도 바르고 있냐? 너도 집에서 양복 정도는 입고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딴 개소리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나중에 아내가 대학원 졸업하고 멋진 곳에 취직하면 그때 네가 아침밥 차례 바칠 거 맞지? 3번. 유치원생이야? 출근 준비를 아내가 왜 도와줘? 뭐 손이 없냐? 아니면 뇌가 없어서 못하는 건가? 추가. 참네. 어이가 없네. 여기는 뭐 수준 떨어지는 아줌마들만 있는 겁니까? 진짜 어이가 없다 못해 헛웃음이 나오는군요. 이보쇼. 여기서 나한테 욕하는 아줌마들. 당신들은 말이야, 당신들 남편이 집에서 제대로 안 입고 있을 때 난리 안 칩니까?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중적이야? 그리고 도라인가? 그리고 남자인 제가 집에서 치마를 입고 있을 수는 없는 건데 왜 자꾸 여자랑 남자를 비교합니까? 그래도 저는 깔끔한 면티 정도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 그 상태, 밤에 샤워하기 전까지 최대한 유지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그냥 옷만 깔끔한 티로 갈아입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면 당연히 에어컨 틀어요. 아, 이때가 여름이었어요. 뭐가 덥다고 화장 다 지우고 머리까지 묶습니까? 아, 집에서 화장 좀 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집이 무슨 도서관도 아니고 말이야. 어? 그리고 연예인이랑 비교하지 말라니 이건 또 무슨 개소리입니까? 물론 드라마나 영화라는 게 다 과장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 실화에서 나온 스토리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항상 관리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있어야 해요. 집안만 정리하고 청소하면 뭐합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은 뭐 거지처럼 있어도 된다 그겁니까? 여기서 욕하는 분들은 죄다 거지들인가? 어? 아줌매들 거지야? 그리고 맞벌이는 도대체 뭔 소리야? 글 제대로 읽은 거 맞습니까? 아내는 직장이 아니라 학교를 가는 거고 저는 가장으로서 일을 하러 나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같다는 겁니까? 진짜 미쳤어요? 그런 만큼 아침을 차려주는 건 당연하다 보는데 같은 여자라고 무조건 여자 편만 들지 말고 상황을 좀 냉정하게 봐주세요. 막말로 제가 뭐 와이프의 뭐 아빠나 부모도 아닌데 돈도 내가 벌고 밥도 내가 해먹이고 뭐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환상 가지지 말라 이런 소리들 하시는데 이거는요 환상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진짜 안 그래도 고민인데 내 마누라가 여기 있는 아줌마들처럼 될까봐 소름이 돋아요. 제발 정상적인 분들만 댓글 달아주십시오. 댓글 1번. 그냥 주작이라고 생각을 할게. 이런 병신이 나랑 똑같은 남자일 리가 없어. 절대. 2번. 이런 미친. 아내가 면티 추리닝만 입는다고 징징거리더니 저는 깔끔한 면티를 입습니다. 이제... 3번. 너희 엄마 뭐 하시노? 뭐 하시길래 아들을 쓰레기로 키우셨노? 보아하니 너희 애비한테 잘 보이려 24시간 풀 메이크업 한다고 방치를 했나보네. 추가 2. 이거는 뭐 하루가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네. 어제와 똑같은 사람들만 보이는데 이거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화가 난다거나 어떤 실망감도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 남겨요. 당신들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이라 내 말을 알아들을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죠. 아니 제가 언제 아내들을 집에서 정장 입고 있으라고 했습니까? 정장? 어? 여자들 옷 남자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종류 많아요. 아니 외출복이라고 드레스룸이 한가득 있는 그 옷들 그거는 뭐 언제 입을 거랍니까? 집에서 좀 입으면 되잖아. 그러는 너는 집에서 정장 입냐? 라고 욕들 하는데 당연히 안 입죠. 정장을 집에서 왜 입어요? 하지만 이거는 아내에게도 정장을 입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남자가 무슨 화장이야? 제가 뭐 어디 드라마 촬영 갑니까? 저는 회사에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요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아내에게 실망을 하고 화가 나는 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때, 즉 나갈 때는 화장하고 꾸미면서 왜 집에 있을 때 내 앞에서는 안 하냐? 왜 안 꾸미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제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아줌마들은 맨날 쑥쑥하게 살아서 그런가? 어? 쑥쑥해. 저희 아내 피부 좋습니다. 그러니 댁들 피부랑 비교하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생트지 좀 잡지 마셔. 그리고 어? 나 퇴근하고 집에 올 즈음에 그 시간에 서재에서 좀 나와 있으면 안 됩니까? 미리미리? 그 시간대에 집에 오는 거 뻔히 알면서 서재에 처박혀 있다가 제가 완전히 들어오고 나서야 살짝 나와보는 거는 무슨 태도입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댓글들이 아내가 저랑 결혼한 거 이게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왜 잘못인데 왜? 남의 행복한 가정에 함부로 이혼 들먹이지 마십시오. 저요 아내한테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뭐 화장 지운 모습이 못생겼다라고 했습니까? 정말 못난 놈들은 제가 아니라 지 아내 화장 전후에 대해 불만이 있는 놈들입니다. 저더러 아저씨 아저씨 이러시들 말고 아줌마들이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인생 선배들이라 생각해서 조언 좀 얻으려고 했더니 이건 뭐 수준이라도 맞아야지. 아이씨. 댓글 1번. 야! 미친놈이 나타났다. 이 새끼는 진짜야. 온몸에 지기네. 2번. 그냥 말이 안 통하는 변태네요. 소름 끼쳐. 이거 나중에 나이 들어 아내한테 주름 생기고 그러면 왜 늙었어? 라고 난리칠 것 같은데 어머 소름돋아. 3번. 아니 근데 출근 준비로 뭘 도와달라는 거? 뭐 팬티라도 입혀줘야 되는 거냐? 이리와. 이리와. 내가 입혀줄게. 야 참. 야, 이 사람은 진짜 개인적으로 얼굴을 한번 보고 싶네요.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 야,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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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아.